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휴일 종교 행사 모습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에 상당수 종교 시설이 일요일 행사를 포기했고 자진 폐쇄 입장을 밝힌 신천지 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 시간이지만 신자들은 없고 입구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내걸렸습니다. 신천지 측이 자진 폐쇄 방침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가정 예배로서 또 자율적으로도 하고 또 인터넷상에 올라온 그 온라인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신천지 시설은 대형교회 5곳을 포함해 보금방과 센터 등 모두 63곳. 도 방역당국은 어제와 오늘 이중 40곳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시설도 조사 중입니다.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신천지 신자는 현재 4명으로 자가 격리 중이며 전라북도는 추가 참가자가 더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상 많은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교회나 그 장례식장을 다녀온 분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주도록. 신천지 예배 도중 대규모 감염이 이뤄지면서 다른 종교 행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전주 바울교회나 혁신도시 더운누리교회 등 도내 대형교회들은 당분간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와 원불교, 불교 등 전주시 내 800여 개 종교시설 중 40%에 이르는 300여 곳이 일요일 종교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잠식될 때까지는 저희가 예배를 잠정 폐쇄할 예정이고요. 예배 시설 폐쇄 또한 기도 시설 모든 것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를 취소하지 못한 천주교 성당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고 성가 부르기를 자제하는 등 종교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